능지 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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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는 상관없겠어요. 무력이. 반사, 연구.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물음표를 많이 봐야겠다. 그래도 제일 쉬운 애들 나오네. 날감만 나왔으면 어떡하나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하나 더. 포박당해도 딜 그대로네. 물고기 도자기는 왜 상향 안 하지, 저거?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유불이. 능지처차 밀러에 고민이 있긴 하지만 능지처차 밀러스트가 먼저 나왔죠. 정말 알 수 없다. 유령 포션이 있으니까 잡겠지. 정밀이 왜 나와? 아이, 어떻게 능지천삼을 한 장도 못 쓰냐. 거자 되기. 잔상이다.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잔잔잔잔잔잔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잔잔잔잔잔잔잔 순수? 이간 놓칠 뻔했다. 능처부터 쓸 뻔.
딜 나오지? 따다다다단 이거 왜 안나옴? 3개 다 못쓰는 카드죠? 무력화 반영살인마 가능. 룬피? 뭐 다른게 구려서 룬피밖에 없다. 그럼 이제 반사신경 정도면 다 되겠네. 엘리트를 가자. 아이 빡딜 그만. 방풀이 넘치는 선탑 이대로 괜찮은가? 1탄 제비 둘 다 넣어야 되는데 일단 희귀도 높은 거 넣자. 제비는 또 나오겠지. 아이씨 아 도그라이크 게임이구요. 죽어라 핫다. 어 제비야 귀집이야. 근데 이제 처참 쭉 아이 능지서참이 좀 능지서참에 좀 들어가는 그런 훈훈한 모습이 꿀거리 튕겨내기. 힐이 달달한데 항아리 없었으면은 힘들지 않았을까?
깎아털 반사 반사까지 났으면 뭐 이제 그런데 나오는 스네코 거의 깬 거나 다름없다. 눈피가 왜 항상 있을까요? 나올 때마다 집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안 집었을 때 죽어서? 신성이다. 얼두는 못 참지. 흐릿함 두 개면 되겠지. 강수하면 금지니까. 3딜 밖에 안 되지만 딜 카드라고요. 신성은 안만 봐도 파워 같은데 왜? 스킬 카드. 버퍼도 스킬 카드여야 되잖아 따지고 보면. 디펙트 카드라 파워 카드지. 잘못 쓴. 잔상이다. 짱몽이다. 아니네. 저게 신성이 스킬이어야 되고 버퍼가 소멸 스킬이어야 되네. 근데 디펙트 카드라서? 이거는 악몽 능숙이 제일 낫겠네. 잔잔잔잔잔 상상상상상 대회하는 엿 연도 되고 안관도 될 것 같은데 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버리기 충분하고 버리기도 충분하고. 근데 어차피 그냥 3코덱으로 빈세장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얼룬이었구만. 얼룬 얼른 왜 샀지? 근데
제로 순서 얻게 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얼눈병. 화상.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등신 처참이 난 얼굴이지? 광기 받자. 편지 칼 좋다. 강해졌다. 전략가 필요 없지 않나? 발놀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넣어둘까? 아 광기가 들어가서 전략가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전략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전략가가 나올 줄 알았으면은 광기를 안 넣었을 건데. 광기가 들어간 바람에 전략가까지 넣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되게 고개 높는데. 제비 하나 더. 아, 광기 하나 강화했었어야구나. 그래야 광기에 광기가 들어갔어. 어차피 신성이니까. 아이 내 45방어. 왜 화상은 화상불이 안 될까? 더 직관적입니다. 불쾌 고개 둘 다 필요 없겠지. 고개는 지금 뭐 제비 궤도가 해주고 있고 불쾌도 무한대기. 대개 모든 카드가 0코스트. 귀찌삐도 이제 필요 없겠지. 귀찌삐 필요한 전투가 달팽이 딱 하나 있는데. 없어도 잡을 것 같아.
우아한 광기. 아, 늦지 처참을 예비로 버리고 쓰면 되는구나. 암튼 네, 무료덱. 아, 내가 달팽이 수화수를 쓰고 말았구나.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됐다. 밑작업에 시간이 조금 걸리네. 근데 이 정도 시간 걸려도 다 잡지. 아이고 팔. 능숙힐. 그래서 저거 유령 항아리 있어가지고 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친다고? 친다는 건 뭘까? 신성이랑 다 밑에 있네.
광광광. 병법서 유령의 형상, 형상까지 준다고? 뭐 저거까지 먹으면 그냥 100%지 뭐. 근데 형상까지 배당 88배야. 우리 작업 하나 하자. 중과로 난 절반만 먹는다. 어때? 이 불순한 조작 세력이. 아이고 세상에. 피버 조아리 만으로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선비 들어왔네? 죽어도 되지 않을까 중사장? 그건 아니야. 조작은 안 돼. 못 막을 뻔했는데 어째 막히 막았다잉. 이제 유령의 형상 쓰고 이제 공중제비만 으쌰으쌰 돌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올 때 슬더스 시간은 모르겠어. 한국 시간 아니라서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일자만 뜨거워. 제비 프리탑 능수 프리탑이 두 장이나 들어갈 필요가 없으세요. 예 승리. 야 역배가 1%나 있네. 잘못 누르는데 투자한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